특별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롱톤할 때 왜 이렇게 소리가 떨리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롱톤하죠. 롱톤이 뭐냐면 우리가 호흡 연습할 때 소리 좀 길게 호흡을 좀 길게 늘리게 해주는 연습이기도 하고 이런 앙구션이나 주법을 좀 잡아주는데 연습을 하는 것도 롱톤 연습이라고 하죠. 근데 롱톤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내가 소리를 쭉 이어나갈 때 이렇게 이어나갈 때 그쵸 내가 소리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막 내가 악기 쫙 처음 시작하고 했는데 막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네. 이제 약간 처음이신 분들, 악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악기 조금 이렇게 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주력이 조금 부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시는데, 이런 거를 내가 일부러 입에 힘을 줘가지고, 막, 얘를 입에 힘을 막 촥 줘가지고 그 소리를 막 없애버리려고 막 그렇게 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네. 그 떨리는 거를 입으로 힘을 막 쪼아가지고 내면 안 됩니다. 소리를 더 크게 내시고요. 예, 소리를 더 쭉쭉 내미셔가지고 그 떨리는 거를 계속 롱톤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 롱톤 연습을 하는 가운데에 앙구션이 잡혀요. 잡히면 떨림이 이제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악기를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 떨림이 없애버리려고 그런 떨림이 너무 내 귀에도 지금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인위적으로 막 입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악기 금방 때려치셔요. 더 큰 슬럼프가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딱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한 달 정도는 그런 떨림 현상이 많이 나요. 예. 그런 떨림 현상을 내가 일부러 없애려고 하면 입도 아프기 시작하고요. 소리도 안 나고요. 소리 되게 답답하고요.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롱톤하면 소리가 왜 떨리냐? 혹시 선생님 운동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내가 아예 안 하다가 운동을 하고 막 근력 운동하고 하죠. 그쵸? 그러면 막 나중에 운동하고 나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악기를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얘네들이 인식했을 때 이렇게 막 무리를 했던 적이 없는데 너무 막 무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되게 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입에 막 힘이 쫙쫙 빠지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쵸? 정상인데 그 정상을 비정상적이게 막 입에 힘을 줘가지고 막 그걸 없애버리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럼 악기 때려칠 확률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처음 입문하시고 한 달 내지 두 달까지는 그런 떨림이 있더라 그래도 롱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롱톤 연습 스케일 연습 이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이 하시라는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강의 아니 하라고 하는 말씀들 잘 들으시고 또 그런 강의 선생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제 강의 보시면서 제가 맨날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힘 빼라 그리고 크게 불어라.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그게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너무 급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 뭐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입에 떨림 현상은 정상이에요. 그쵸? 나중에 없어집니다. 나중까지도 그 떨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웬만하면 해결 다 돼요. 그러니까 믿고 롱톤 연습 많이 하시고 소리 크게 내시고 입에 힘 쫙 빼고 그 소리 크게 부시고 악기를 부신다면 그런 롱톤 하실 때 떨림한 소리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